안녕하세요. 유준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금이 많은 경우, 대운의 흐름을 통해서 또 금이 많아지는 경우, 그런 사례를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토 일간편을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정이 없는 한 사주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 이 시간, 아침 일찍 저에게 개명을 의뢰하면서 어떤 어머니 멀리에 계시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사주를 주었습니다. 자녀 사주입니다. 20살입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사주를 주면서 한번 저에게 이렇게 한번 좀 풀어봐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면 동영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급하게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사연이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2001년생인데 이미 대학교를 들어가야 할 학생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자기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서 다시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진로 문제가 어떻냐 이런 부분을 갖고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사주에서 금이 많아지는 경우 또 사주에 원국이 금이 있고 또 대운을 통해서 금이 많아지는 경우 어떤 현상이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사주에서 금이 많다 하거든 금다. 항상 명리에서 금이 많아지면 목이 꺾이게 됐다. 목이 단절기가 끊어지거나 금다 목철 이렇게 봅니다. 꺾인다는 거겠죠. 부러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러진다. 금이 많으면 목은 부러진다 이걸 이야기했죠. 금다화식이라 그랬습니다. 금다화식. 금이 많으면 불이 꺼질 식자입니다. 꺼진다는 거죠. 꺼질 식자. 금다토변이라 합니다. 금다토변. 금이 많으면 토 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흙의 성질이 변한다는 게 뭐겠죠. 이런 때는 누설이 되겠죠. 금이 많으니까 금은 철분의 성향이 있죠. 철분의 성향이 많아지면은 흙 색깔이, 땅의 색깔이 변할 수밖에 없다. 철분색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다 화식. 금이 많으면 화, 불이 꺼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저에게 급하게 개명을 해주세요 하면서 심사숙고했지만은 이 사주를 주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을 때왜 그런가? 정말 개명해야 하는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사주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름도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이름이 높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름은 개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기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습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습토입니다. 습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산을 가거나 했을 때 그늘져 있는 곳, 그러니까 습토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어떤 결실들이 그늘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약하다. 특수 작물을 빼놓고는 특수 작물을 빼고 보통의 작물들은 잘 자라기가 힘들다. 왜? 햇빛이 없으니까 햇빛을 받고 오행상 목들이 자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 결실을 맺어줘야 하는데, 습한 땅에는, 그늘져 있는 땅에는 반드시 햇빛이 없기 때문에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한 것이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화. 화와 병화와 정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얘가 정화가 필요하냐, 병화가 필요하냐, 그럴 때는 사주 구성에서 봐줘야 한다. 사주 구성에서 보니까 여기는 태어난 달이 6월이에요, 6월. 아하, 음력으로. 2월달이구나. 2월달은 여러분들 2월달은 한기가 있습니다. 좀 냉해 차가워요. 이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은 뭐냐? 6월 들어오는 것은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그래서 한달 내동 2월달 6월은 한달 내동 바람이 붑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년 꼭 6월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은 6월에 우리가 결혼 혼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바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도 오히려 바람. 그래서 기억을 할때 묘월은 바람이 심하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습한 땅이고
여기는 바람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뭐냐면 기토는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에 보니까 신신이 있어요. 신신은 뭐냐면 이런 때는 저는 차라리 구름으로 봅니다. 또한 얘를 가지고 낮과 칼로 볼 수 있지만은 흉 그 어떤 금의 성질로 볼 수 있지만은 이런 때는 오히려 물상론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럴 땐 구름으로 보자. 습한 땅에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얘 목은 더욱더 자라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토 습하니까 병화를 찾아보자 이게 보겠죠. 병화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얘가 누구냐 병화는 여기서 정인이니까 어머니에 해당이 되겠죠. 어머니. 어머니가 어느 자리에 있냐. 원래 부모 자리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할머니. 아하, 할머니 같은 어머니구나 그러겠죠. 그러면 할머니 같은 어머니는 뭐냐면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뭐든지 이 아들을 아들에게 좋게 호의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 같은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자리에 있어서 참 좋았는데 기해에서 4월에 있으면 너무나 괜찮았을 텐데 얘가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도 좋아요. 떨어져 있어도 화가 병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천간에 신이 아니고 천간에 병화가 있을 경우는 이 기토는 습토가 아니라 이럴 때는 햇빛을 잘 받는,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신이 없고 병화가 있다 그럴 때는 습토가 아니라 이럴 때는 정원으로 봐야 합니다. 정원. 정원에는 뭐냐, 뭐든지 심어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겠죠. 이럴 때는 병화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신금이 있으니까 구름이 있겠죠. 얘 병화는 멀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고민이 많겠죠. 왜? 구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이 사주에 많아 있냐 없냐, 이 금의 곧장 하나만 있어도 얘가 이달에 있으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할 수 없을 정도 금이 많은데 얘도 일단 금의 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금고. 금고. 근데 금의 기운 자체가 토지만 금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 구획정년하면 금 자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도 절반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고 얘가 여기에 뿌리를 갖고 얘가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금의 기운 자체가 많다. 식신 자체가 많다 이렇게 보겠죠. 식신도 많고 이 경금 식신 상관 자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했지만 대운에서 다시 사주에서의 원판과 금의 운에서 금이 많아지는 경우, 금이 많아지는 경우를 보는데 기축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축. 17세에서 27세 사이에 다시 금의 곧장이 들어오니까 사유축 금이 되고 축축이 되니까 금의 기운 자체가 많아졌다 이게 보겠죠. 금이 엄청 많아졌다 이렇게 보겠죠. 금이 많아지면 뭐냐, 얘네들이 신음소리를 낸다 이걸 보겠죠. 화식이겠죠. 화식. 얘는 목은 뭐냐, 이 아이의 뇌죠. 뇌. 아하, 이 아이는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했죠. 뇌. 학생이 왜 뇌가 아프냐, 17살 이후에 어쨌든 뇌가 아프다. 그럼 뭐냐, 진로 방향에서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학교를 관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 자체가 많아지니까 목이 좀 꺾였다. 뇌가 아프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성,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신경 예민해지고 신경에서 힘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이 많으니까 화, 불이 꺼졌다는 것이죠. 얘가 들어서 이 속에는 병화 축을 갖고 병신합을 갖고 들어오니 병화가 어머니가 물로 변하니까 근심이다. 이 말은 다시 하기면 어머니가 여기서 한숨을 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조건 없는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토변, 금이 많으니까 토변. 내가 진로 방향, 17살 이후에 여기 똘방했죠. 인숙에서 똘방똘방한 아이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뭐냐, 지가 성질이 변해. 토변. 일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악조건이다. 토가 변하니까 지가 갈팡질팡 내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병화가 화가 중요하다 이게 오겠죠. 근데 얘가 어쨌든 살려줘야 하는데 얘가 언제 들어오냐? 이민년이겠죠. 이민년.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10월달 이후에 아하 올해 지금 이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고 있지만은 올해 경자년 내년 신축년 원래는 신축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민년에 2022년도 인이 들어올 때 얘가 조금이라도 병화를 갖고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는데 지금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명에서 반드시 병화가 생명이다. 정화가 아니에요. 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불화변을 이야기합니다. 불화변. 얘는 병화가 답이에요. 얘를 잡으면서 병화를 잡으면서 장명에서 3원 5행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화기운 자체를 잡으면서 하늘과 땅 천지인에서 이런 균형 도움을 주는 장명을 했을 때 그 이름으로서는 이 사주를 정확하게 보완한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다면 화가 생명이다. 그걸 가지고 삼원오행에서 중심에 화의 기운 자체를 잡고 장명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이름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축이 들어왔다는 거죠. 같은 기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떤 때 복음 현상이 일어나느냐? 복음도 있죠. 아무 때나 복음이 일어나냐? 이런 것도 잘 눈여겨봐라. 그것은 이 사주에서 전체에서 신강인가 신약인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거기서 복음의 말을 적용을 시켜야 한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것 또한 아셔야 한다.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에서 금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기축 때문에 금이 많아졌어요. 기축이 들어오면서 축이 들어오면서 금 기운 자체가 많아지고 사이초가니까 얘가 힘들죠. 얘도 힘들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주는 17세에서 26세까지가 삶에서 가장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태생들은 영혼이 자유로운 태생이다 이렇게 보겠죠. 영혼이 자유롭다. 영혼이 자유롭다 이렇게 보겠죠. 영혼이 자유롭다. 상상력, 공상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 갑목이 이 자체가 직업에 대한 것이 갑목이 여기에 있다. 역마지살 속에 직업이 있다. 그러면 뭐냐? 이런 태생들은 갑목 자체가 기가 갑목을 좋아하는데 얘가 이 속에 갑목이 있어요. 역마지살 속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항공, 항만 이런 쪽에 근데 이런 항공, 항만, 교통, 물류, 유통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은 참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이 사주가 이 어려운 시기에 뿌리를 내리고 잘 갈 수 있는 사주의 어떤 방향에서 진로방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를 갖고 있다. 근데 사주 전체가 음팔통 사주다. 전부 다 음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혼자 사색적이고 그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사색적이고 소극적이고 꼼꼼하고 촘촘한 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병화. 금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원래 금이 많으면 이렇게 금이 많을 경우에 어떤 걸 갖고 여기를 소통시켜주고 풀어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화기가 가장 중요한 강력한 화기가 가장 중요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화를 통해서 목을 꽃을 피우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얘기해요. 화가 생명인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면 이건 한의사 이것은 한의사 쪽으로 가는 것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현침사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류유통에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사주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원판에 또 원국에 그 다음에 대운에서 금이 들어와서 많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 반드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 이런 부분이 참고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한 부분이 많아지면 다른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냐, 아픔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것을 근목상전이라고 합니다. 근목상전이라는 것은 머리가 두통이 지근지근 아프고 골통, 머리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근목상전이 일어난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